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성경 개론을 공부합니다. 주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증진되며 선포되며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올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참여한 총들 위로하시고 힘주시길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신약성경 복음서에 대해서 전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성경이 66권이다. 이것을 아주 좀더 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성경의 66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구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계시된 그러한 주요 주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성경의 주제로 지금 설정하고 우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각각마다 그러한 것을 도출해 보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성경 본문 아주 깊은 곳에서 핸들링 하면서 나올 산물이고 우리는 이제 개괄적인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괄적인 정보들을 모아서 지금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괄적인 정보는 이단이나 우리 정통파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이 개괄적인 정보에서 이단과 정통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약간 보면은 금방 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단과 정통은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시작했고 다른 곳에서 끝나는 것이 이단과 정통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은 유사하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명확한 그 소스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차이점들을 분별할 수 있다면 상당히 탁월한 수준이겠죠. 거기까지는 우리들이 잘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들이 이단의 성경 해석을 보면서, 저도 이 준비를 하면서 이단들이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자료를 우리에게 맞게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있고, 또, 우리들은 성경 66권이다. 이러한 것인데, 왜 66권이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걸림돌이 외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경과 우리 성경이 차이가 있다. 이러한 거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이유는 외경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이 진짠가, 천주교 성경이 진짠가, 이렇게 말했을 때, 객관적으로 말하면 누가 진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더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주관성을 갖고 있죠. 이러한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학문성을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갖고 있는 66권이 더 정확하다. 이걸 증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 증거는 우리가 개역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역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 개역파는 개역을 시켰습니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 제거한 산물이 무엇인 줄 알면은 이 외경과 조금 더 쉽게 연관해서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면죄부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는 연옥교리, 림보교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개혁된 산물이에요. 이러한 가르침이 교회에 상당 기간 유지되었지만, 이제 개혁파들이 그것을 배제를 시켰어요. 근데 이 배제를 시킨 것과 외경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제가 되면서 외경도 빠진 것이거든요. 그 성경의 근거들이 외경에서는 충분히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들은 과감하게 외경을 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근데 또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대비점이 있었죠. 그것은 유대인의 성경에는 외경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 범위가 지금 현재 구약 39권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39권은 70인경에서 외경을 뺀 부분이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39권입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2000년 동안, 1500년 동안 유지되었던 그 70인경 번역을 유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1565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정경을 다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 천주교의 성경 정경의 범위와 그리스 정교회의 성경 범위가 또 같지 않죠. 그래서 세 개의 종파가 정통 기독교의 그 메인 스트림인데,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고 개혁교회, 이 세 개가 정통파 라인들인데 정경의 범위가 다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 정교회와 천주교회의 공통점은 70인경의 전통을 따라서 외경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혁된 교회는 1517년 루터가 개혁을 하면서 이 성경의 외경 부분을 제외를 시켜버렸죠. 그것은 1517년 그 95개조 반박문이 면죄부에 대한 항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개의 그 항의, 성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면서 정경에 대한 재정리를 하면서 66권이 되었고, 칼빈파에 와서는 정확하게 66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파는 외경을 일반 도서와 같이 취급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이해한다면 상당히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권위적으로 읽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제 세관점 학파라는 것이 지금 톰 라이트 계열, 이러한 그 양반은 이제 세 번째 정도 되는 신학자인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죠. 이 사람의 저술의 그 근거는 외경 시대에, 외경이 있는 시대에 외경 텍스트로, 유대교 문서로, 그 당시 유대교 문서로 성경 신학을 구성을 했거든요. 이러한 신학의 구성은 아주 이제 좀 그러면 너무 용이하기 때문에 제가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성경 66권 원리로서 세관점 학파를 본다면 이미 평가할 계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전 2, 3세기 문헌에서 기독교를 시작으로 보니까요. 우리는 기독교의 시작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지 않습니까? 이영원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관점 확보하고 우리는 너무 기본적인 전제가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뭐 그들의 탁월한 학문성을 가볍게 여기니까 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견고한 확신이 있다면 성경 66권 외에서 논의하는 신학 논의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사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관점 학파의 주장이 세계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상당히 유효하고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은 성경 66권에 대한 인지가 그만큼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평가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66권이다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그것은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66권이라는 지식이 어떠한 효과를 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66권의 지식은 66권이고 나는 여기에서 66권의 외의 성경 그 신학 해설을 좋아하고 있고 이 두 개가 반대되는데 이 반대되는 가치를 취합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이율배반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 지식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제 학문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식이란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두 지식이 충돌한다. 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학문 훈련이에요. 그래서 학문과 믿음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학문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논리가 충돌하면 안 돼요. 항상 논리가 정연한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훈련하고 있는 것은 매우 초보적인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려고는 크게 노력하지 않고 정보의 파편적인 정보들을 취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70인경 전통에 따른 그러한 기독교에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에서는 외경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인경은 유대인이 번역한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4세기경에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 라틴어 번역이 1000년 동안 유지되었던 것이 70인역 전통의 기독교이고요. 그리스 정교회는 헬라어 문화권이니까 70인경 헬라어를 그대로 정경으로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되면서 이제 개혁파 진영에서 외경을 배제하면서 66권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AD 100년경에 이제 히브리어로 만들어진 성경을 편집을 하거든요. 그것을 마소라 텍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현재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AD 100년경에 만들어진 그러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70인경은 주전 3세기 혹은 2세기 그러니까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하고 70인경은 약 3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이 더 오래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70인경 번역이 오르냐 마소라 텍스트 본문이 오르냐 이것은 정당성을 판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오래된 본문은 사마리아 오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오경은 참조로 하지 정경의 권위체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오경이 가장 오래되고 그 다음에 오래된 것이 70인경 헬라어 번역 그 다음에 이제 마소라 텍스트입니다. 우리들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것이 원천적인 원본적인 권위가 없다는 것을 좀 참고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본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70인경 헬라어와 한번 비교를 하면서 구약 성경도 이해를 해봐야 해요. 또 이제 칼 델리츠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신학자는 헬라어를 또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번역 관계를 통해서 좀 더 원문에 가깝게 가도록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우리 한국어 번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도 여러 개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이해해 볼까, 이러한 훈련들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시작 전에 외경이라고 하는 거. 외경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정경의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천주교회는 외경을 제2경전이라고 해서 경전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천주교와 우리의 차이점이 있죠. 우리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우리의 기치가 있는데, 천주교는 성경과 전통이라고 하는 기치가 두 개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시를 교회가 공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교시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에 관한 교리들, 이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좋으냐 나쁘냐,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죠.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이 현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는 루터파가 천주교와 화해 협약을 했고요. 2006년에는 감리교가 화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브먼트, 천주교 쪽으로 움직이는 무브먼트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몫이죠. 그러나 또 저 같은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개혁된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서 루터와 칼빈 이 두 분들이 세웠던 그러한 개혁된 가치, 그리고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세웠던 그 개혁된 가치를 우리가 확보하고 지키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먹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연구도 하는 그러한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가 편협하냐, 이러한 생각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 편협하지 않죠. 편협하다는 것은 좁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좁다는 게 뭐겠어요? 좁다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우리는 가장 어려운 게 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단어의 뜻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인데, 단어의 뜻을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까이는 아내와 남편도 두 사람의 언어 개념이 달라가지고 부부싸움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계층 간의 그 차이는 말할 것도 없이 함께 평생을 살아온 부부 간에도 언어 개념이 달라가지고 의사 충돌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고대,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문자의 의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식 훈련들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진리 훈련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숫자가 진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는 진리고, 진리를 사람이 알아야지 많은 숫자가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학문을 한다면 상당히 재밌겠죠. 그래서 중세기 때부터 꾸준하게 이 사물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물, 연필. 연필이란 게 뭐냐? 나는 이것을 이렇게 보고 연필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문화연필, 어떤 사람은 뭐 중국제 연필, 미국제 연필. 다양하게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이 중세시대 때부터 판결이 돼서 중세시대가 무너진 이유가 그것을 정립을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식의 주체가 이제 교회에서 인간으로 옮겨진 것이 근대 사회거든요. 예, 근대에 와서 이제 이 인간이 인식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수백 년 동안 해보니까 이 인간이 또 주체가 못 돼요. 왜냐하면 변화가 심하잖아요. 우리 이성이 예, 믿을 수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증명이 되면서 아주 세계 정신이 흔들린 것이죠. 그리고 1968년 이제 프랑스와 독일에서 일어난 68혁명이라고 하는 네오 마르크시즘이라고 하죠. 이러한 시대의 정신에 지금 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무렵에 로마 바티칸에서 2차 바티칸 공회를 열어서 종교다원주의를 형성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계와 세속계가 아주 큰 이슈가 1968년 기점으로 형성이 돼요. 그 뒤에 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8혁명이라고 하는 네오 마르크시즘은 진짜 충격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저는 거기에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억압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을 억압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 아버지라는 것을 권위의 상징, 억압의 상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것을 저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가정, 모든 것을 다, 파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파괴하지 않아야 될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라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이라는 제도가, 파괴됐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가정 형태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포괄적 사고체계가 우리한테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가정이라는 것은 그 안에 동성애를 포함시키는 형태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지만 한 명의 가정, 한 사람으로 일어난 가정, 이것을 이제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명이 또 동물과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지금은 돌, 무생물과 살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아주 복잡한 가정 형태가 우리 시대에 나온 것은 1960년대에 형성된 그러한 시대사조의 영향이에요. 이러한 아주 복잡 다단한 상황에서 우리들이 학문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정선된 의사 결정 구조를 만들어내야만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주에 살고 있고 또 시골에 살고 있고 이러한 곳은 상대적으로 그 의사 변화가 약합니다. 그러나 대도시, 세계 변화의 거점 도시들, 이러한 도시들에서는요, 의식 변화가 굉장히 강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속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오고 있고 인적 자원이 계속 변화되고 있고 사람은 계속 유동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 변화가 상당히 급격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참고를 해서 우리들이 한번 신학을, 학문을 이해를 해봐야 하죠. 지도자들은 그래서 저는 여행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여행한다든지 해외를 여행한다든지 여러 곳을 여행한다든지 꼭 그 여행과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우리들의 의식 개선이 꾸준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현재의 무리와 동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들은 현재에 있는 무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옮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새로운 길, 새로운 목표, 더 다른 그 위치에 대한 상상은 현재 위치에서도 할 수 있죠. 칸트란 분이 그걸 했으니까. 근데 여행이나 세미나, 다양한 도전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가치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지도자는 해야 되고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해야 되죠. 제가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안 합니다만은 설거지를 안 해요. 저는 이제 설거지를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설거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근데 왜 안 하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말을 했어요. 왜 안 하는지. 내가 설거지하면 좋은데 설거지할 때 중요한 걸 내가 잃어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설거지를 안 하고 싶다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게 양해를 해줘서 설거지를 안 하는데요. 목사가 설거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안 될 일은 없겠죠. 그런데 설거지를 저는 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사가 그 신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왜 그러느냐? 목사의 임무가 있거든요. 목사의 임무는 현재 가치를 정리하고 정돈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임무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옛날에 이러한 예화가 있어요. 정확한 예화가 아니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예배당, 우리 아니고 영국에 거기에 큰 푸른 잔디밭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잔디밭을 성도님들이 비효율적이다. 이거 우리가 관리하는데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이걸 없애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목사님이 거기를 산책하는 코스였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거기를 산책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주님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쭉 이렇게 사유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이 중요한 거죠. 성도님들은 그 공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방치된 공간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 생각이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거기서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지도라는 것을, 리더십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남대나 이러한 대통령 별장들 가면 정말로 좋잖아요. 왜 그렇게 좋겠습니까? 권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정점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고의 권력자는요, 최고의 위험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조건에서 하는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양해해 주는 거예요. 왜 똑같은 국민인데 그분에게는 놀라운 특권을 줍니까? 그것은 가장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고 가장 중요한 미래의 대계를 만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특권들을 양해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 목사님들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지도자로서 아주 절체절명의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마구마구 일어나면 안 되죠. 1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한 번의 결정을 위해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정확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결정이 안 나오고 죽으면 좋겠죠. 그러나 안 나오고 죽을 수는 없어요. 몇 번 발생을 합니다. 그때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데 신천지 분들이 MOU라고 하는 것을 하고 뉴스에도 냈죠. 근데 거기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MOU에 사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결정을 해서 사인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정이 잘한 결정입니까? 못한 결정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못한 결정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잘못된 결정을 왜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러한 절체절명의 결정을 할 때가 온다는 것을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그런 결정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유혹, 더 큰 유혹이 우리에게는 와요. S와 NO를 말할 때 NO를 말해야 하는데 S를 말해버리는 거죠. 그것은 누구 예외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그러한 결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악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있잖아요. 그 시험이 오지 말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 시험을 이기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결정하는 일이 이렇게 쉽게 보이지만 매우 위험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결정은 좀 더 위험해서 목사들의 지은 죄가 지만 지옥 가면 되는데 목사들의 죄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우리들은 목사는 천국 가야 되고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 돼야 되죠. 지옥 가는 목사는 주의 종이 아니잖아요.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많은 사람이 갓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훈련들의 아주 기본적인 단계예요. 우리 단계는 그것을 이제 아주 높은 단계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면 상당히 재밌겠죠.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서에 와 있는데요. 이제 우리 이 복음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좀 더 정확하게 참고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쓴 이렇게 좀 말하면 마태에 의한 이러한 것이 이제 원문적인 의미인데 이제 영어 번역이나 우리 번역에서는 복음이라는 말, 가스펠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복음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좀 더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마태가 쓴 복음서, 마가가 쓴 복음서, 누가가 쓴 복음서, 요한이 쓴 복음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마태는 그냥 글을 썼지 이 책이 복음서다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복음서의 특징은 사도들 마가나 누가는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 특징이죠. 마태와 요한은 사도시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유명한 사도 아닙니까? 그분들은 또 복음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경에는 바울 복음이 있고 베드로 복음이 있고 도마 복음이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도의 이름이 들어갔지만 가짜 성경이라고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또 신학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밀접한 사역자고 누가는 바울과 밀접한 사역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개의 복음서에 이제 마태, 베드로, 바울, 요한 이러한 사역자로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이제 마띠아 사도나 이러한 사도들, 거명되지 않은 사도들은 어떻게 또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성경도 기록하지 않으신 사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들은 우리들이 절하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최고의 사도라고 생각하고 마띠아 사도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훈련에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프론티어 사역자로 훌륭하고 탁월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동역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해요. 이제 프로야구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야구에 연봉이 뭐 100억대 되는 연봉이 있고 또 연봉이 또 가장 낮은 일반 월급쟁이만큼만 받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있죠. 1군과 2군 나누니까요. 그러면 1군 그 가장 탑 스타가 2군의 가장 낮은 연봉의 선수를 무시하겠습니까? 저는 프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는 1등과 꼴등이 있지만 게임에서는요. 1등과 꼴등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이 프로의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목회의 세계도 그래야 된다고 봐요. 목회도 탁월하게 목회를 잘하시는 사역자가 있고, 또 목회를 못하시는 사역자도 계실 수 있죠. 그러면 탁월하게 잘하니까 훌륭하고, 탁월하게 못하니까 저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들도 똑같죠. 베드로 사도가 훌륭하고, 바울 사도가 훌륭하고, 마띠아 사나 다데오 사도, 이런 분들은 저등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러한 그 동역자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갖고 있어야 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프로야구가 존재하는 것은 2군의 선수들이 굳건하게 1군으로 향해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프로야구가 존재하는 것이지 2군이 사라져 버리면 1군은 무너져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우리 복음적이지만 사회 구성원에는 당연하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튼튼하게 유지되는 기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유명하지 않는 목사이기 때문에 루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최선을 다하는 목사가 가장 훌륭한 목사예요. 달란트 비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딱 달란트 비유에 좀 주님께 죄송합니다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것을 남은 그한 달란트를 두 달란트 사람에 주는 게 아니라 다섯 달란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냐 이거죠. 그것은 많이 가진 자가 많이 고생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수고한 자에게 더 많은 주님의 인적이 가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최선의 그 값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이 사역하지만 저분도 최선을 다할 거 아닙니까? 그두 개의 최선이 만났을 때 누구의 최선이 더 세겠습니까? 이더센 최선이 있다는 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최선에 최선이 될수 있는 사역자가 된다면 그 자체로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께 충성이 되며 존재의 목적, 우리 존재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서는 12권이 아니라 4권인데 또두 권의 복음서는 사도가 아닌 사도의 동역자께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복음서의 저작 연대, 전통적으로 보면 AD 70년, AD 70년이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AD 70년 이전에 세 개의 복음서를 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AD 70년 이후에 쓰였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 저술에 제가 쓴 글에 AD 70년이라고 이전에 세 개의 복음서가 쓰였다고 봐야 될 것은 이제 마태사도가 순교한 것이 AD 70년 이전에 순교를 하셨어요. 60년 무렵에 사도분들이 거의 순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사도 요한만 70년 이후까지 생존한 사도로 분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가도 오늘 조사하면 마가나 누가도 바울과 비슷한 시점에 순교를 하신 것으로 교회 역사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서 세 개의 복음서는 AD 70년 이전에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AD 70년 이전에 쓰여졌어야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 같은 것을 좀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재방송이 아니라 미래에 나올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70년 이후에 쓰여졌으면 그것은 후대에 편집이나 개입이 들어가는 그러한 신학화 과정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복음서의 영감성, 그 다음에 무오성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지식 뭐예요? 성경은 무오하다. 성경은 정황무오한 말씀이다. 이러한 것과 연대기 설정이 이렇게 약간의 일관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오하다고 하면서도 연대기 설정을 뒤에 있으면은 이두 개의 지식이 또 매칭이 안 돼요. 이러한 이제 매칭 훈련들을 한번 해보기 위한 좀 복잡한 과정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저작 연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세 개의 복음서는 이제 비슷하죠. 그 다음에 한 권의 복음서, 요한복음은 좀 상이하죠. 그래서 이네 개의 복음서가 하나의 복음서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재론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 복음서를 하나의 복음서로 하지만 또 특별하게 이 공관 복음서는 공관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함께 본다는 거예요. 하나를 본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관 복음서는 유사한 내용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분류해서 우리 시대에는 공관 복음서, 그 다음에 요한 복음, 칼빈도 복음서로 주석을 두 권을 했는데 두 부류로 세 권의 복음서를 공관이라고 하지 않고 칼빈은 하모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권의 복음서를 조화롭게 배열을 해서 이제 맞춰서 주석을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거기에는 또 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묶으면서 주석서를 공관 보금서 주석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보금서를 공관 보금서 주석이라 하는데, 칼빈은 공관 보금이라 하지 않고 세계 보금서의 하모니, 이렇게 해서 주석을 전개를 했어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공관과 하모니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공관이라는 것은 하나를 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모니는 세 개가 조화롭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좀 섬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고, 또 이제 우리가 보금서, 공관 보금서, 요한 보금서에 아주 재미난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중 가장 차이점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안 해요. 특이하게 마리아의 누이 마르다가 하고 있고, 또 발전된 고백으로 도마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 이것은 약간 다르고, 또 성찬 이해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때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 살이고 이건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에서 그 말씀을 하셔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이것이 참 양식이고 참 음료다. 이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간의 내용은 같은데 배치가 상당히 상이하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가 갖는 묘한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전 정화 사건도 요한복음에서는 2장의 초반부에 나타나고, 공관복음에서는 후반부에 있죠.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한번 했느냐, 두번 했느냐. 이러한 재미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이러한 일치되지 않는 사안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두 가지 일치되지 않는 사안을 그대로 포용하는 훈련이 저는 복음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전 정화를 초기에 했는가, 후기에 했는가, 그럼 두번 있지 않습니까? 두번 했는가, 아니면 한 사건의 배치를 초반부에다 놓고 후반부에 놨는가? 그러면 초반부에 놓은 것을 새 복음서 기자가 후반부에 놨는가, 아니면 후반부에 있는 것을 요한 사도가 초반부로 옮겼는가? 이러한 아주 복잡한 조건 함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믿음은 비논리적인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관성이 없는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는 것이 저는 믿음의 훈련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해되면 행동을 하는 그러한 아주 단순한 존재지만, 또 이해가 돼도 인정을 하지 않는 복잡한 구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한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것인데, 이 영적인 세계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만드는 것인데, 그러한 것은 상반된 두 가지 가치를 함께 내 마음에서 융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이 믿음에 놀라운 작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성경에 불일치되는 사건, 불합리된 사건들을 그대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물 위를 걸었다. 옛날에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가끔 이런 그분 미국 사람의 그런 발상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믿지 못해서 물에 빠졌다는 것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 목사님은 저도 그런 생각인데 그것이 아니다. 베드로 사도가 물 위에 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떴다는 것이. 물 위를 걸었다는 게 중요해, 베드로 사도가. 그러나 시험을 보고 물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에 위에 섰다는 것이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도 나도 걷고 싶습니다니까 와라 하니까 물 위에 들어갔을 때 물에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파도를 보면서 물에 빠졌잖아요. 얼마나 그 특이합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한 아주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물 위에 선 것이 놀라서 승리의 개간을 불러야 되는데 파도를 보고 바로 두려워해가지고 바로 물에 푹 빠지는 그러한 아주 재밌는 복음의 훈련이 있죠. 정말 익사이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서들의 분리일치는 우리들이 그것을 깊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훈련의 교재들이죠. 그래서 뭐 걸어사 광인이나 또 마르다와 마리아 뭐 이러한 거 이런 많은 내용들이 복음서에서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러한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이해되면 믿겠습니까, 주님을? 주님은 이해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믿으니까 믿어지는 거지 이해해서 믿는 거 아니고 또 믿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네 권의 복음서가 상당히 중요한 훈련을 해준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깊은 충격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이 받고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세상을 볼 때도 믿음의 모습들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제 내 논리와 상반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기쁘게 그러한 논리들을 수용해주고 내 의견을 또 이야기해주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의식의 훈련이 이 복음서에서 주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내용은 네 가지의 복음서로 되지만 일치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들이 가장 단순한 문장은 요한복음서의 문장이래요. 근데 이 요한복음서의 가장 심오한 사상은 또 요한복음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단순함과 사상의 심오함. 이것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매우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정말로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해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복음서예요. 근데 신천지 그분들은 복음서를 비유풀이로 다 뚝딱뚝딱 맞춰나가 버렸는데 그런 무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뭐 A는 B다 이런 것을 대조해 가지고 풀릴 수 있는 내용이 복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뭡니까?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깨닫지 못하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비유를 풀어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주신 비유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난감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는 참, 그럼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에 비유를 주신 목적은 너희가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풀었대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건 풀었다고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주장은 절대 타당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타당하려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독교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이렇게 원 이게 파이거든요. 원주의라는 것은 3.14라고 해요. 3.1415. 근데 이것이 계속 가요. 파이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원을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정원이라고 하는 측정이에요. 정원을 측정할 수 있느냐? 이 파이 때문에 이 정원을 이것이 진짜 정원이다라고 측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실수로라도 누가 정원을 그렸다 하자.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숫자가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원의 신비 중에 하나예요. 측정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았다 하자. 그러면 진리라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고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우리끼리 그걸 진리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끼리만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겁니까? 주님이 인정했다는 증거는 어디 있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거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위탁된 것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만 취급을 하는 것이 주의 사역자의 자세이죠. 그래서 비유는 감춰둔 것이기 때문에 감춰둔 걸로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못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해한다는 것이 더 문제거든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주를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함께 훈련하고 헌신을 하면서 영적 깊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붙들면서 주님의 이름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아주 특이한 현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만 이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해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이해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믿는다, 알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쓰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못 믿을 사람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5천명, 남자만 5천명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믿는 사람이 몇 명 나왔습니까? 보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기들이 몸으로 증명을 해 주셨죠.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신 분들이 십자가 밑에서 다 도망가셨잖아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서 계셨어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공관복음에서는 그 말을 안 써요. 사도 요한만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쓰셨어요. 그런데 왜 안 쓰고 왜 쓰셨을까요? 사도 요한이 나는 주님과 마지막까지 있었다 이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썼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나같이 무모한 죄인이 없다는 거죠. 왜? 십자가 밑에 가서면서도 주님을 증거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사도 요한은 마지막 주님의 말씀 어머니를 위탁해서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공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마리아 예배당이 있다고도 해요. 그러나 그 마지막까지 있었던 목격자로서 사도 요한이 자랑을 하지 못해요. 그만큼 사도들은 마지막 십자가까지 주님을 외면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서 그 사도들이 모두 다 주님을 인정하면서 순교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이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7세기, 18세기 이성시대에 우리 교회도 이성시대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 논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연구를 못하죠. 왜 못하겠습니까?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미국 교회도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연구를 못하는 거예요. 합리적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탁월한 신학자들은 그것을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성은 집요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에서도 깨달아야 된다, 깨달으면 믿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근데 깨달아서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좀 송구합니다만은 주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만 믿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최홍정 목사님이 변화된 것은 포사이드 선교사가 나병 환자를 간병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변화됐대요. 그래서 최홍정 목사님이 변하기를 그렇게 우리들이 설명을 해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감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걸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복음을 영접해야만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들이 교회에서 헌신을 할 때도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은 누구를 감동주기 위해서,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께 주신 사명이고, 주께 주신 은사고, 주께 주신 충성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세속적인 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를 사역할 때 그러한 자세들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선포된 복음의 근거에서만이 돼요. 그 영적 변화는 그렇게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이러한 말씀이 그러한가를 이제 우리들은 장로님과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혼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혼자 깨달았다고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인정하는 자세가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교회는 항상 동역하고 교회는 항상 함께하는 형제 자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단독자의 크리스천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영적 권위는 단독자의 권위라고 저는 가끔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모든 크리스천은 결코 단독자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독자로 서는 사람들의 훈련이 수사들이 단독자로 서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 수사들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영적 훈련을 해요. 그래서 그 외에 모든 크리스천, 목사나 성도님들 모두는 함께 영적 훈련,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지 혼자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혼자 암자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면벽 수련을 하시든지 무슨 수련을 하시든지 하시겠죠. 우리들도 산속 깊은 데 가서 기도원에서 혼자 수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지 혼자 득도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같이 못 하니까,
혼자 해서 힘을 내어서 다시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에는 같이 하려고 하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도 하죠. 근데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도 설명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승리했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복음하면 승리, 기쁨, 좋음 이런 게 상상되는 게 아니라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딱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적인 자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이죠. 복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서는 네 권이지 않습니까? 네 권의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참고적으로 없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없음, 신약 성경에 없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없음이라는 말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없음 그리고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 이런 식의 괄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반 글씨가 있고 약간 작은 글씨가 있고 그래요. 이세 가지가 성경을 볼때 상당히 주안점으로 봐야 돼요. 근데 없음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약간의 소동이 있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거에는 없음이 없어요. 그래서 없음이 있는 13구절이 없대요. 없음이 있는 성경이 더 정확하냐, 없음이 없는 성경이 더 정확하냐, 이러한 사소한 논란이거든요. 어떤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그건 모른다 했잖아요. 왜? 성경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수 의견은 이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소수 의견이 킹 제임스가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서로 상호를 정죄해야 되겠습니까?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킹 제임스 유일주의라는 분들은 이쪽을 정죄를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킹 제임스 성경이 훌륭하다고 말한 것을 정죄를 하지 않아요. 왜? 누가 맞은지 모르잖아요. 원본에서 비교를 안 했으니까. 사본은 안입니다. 안. 제한이지 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의 원본을 모르면서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 보존된 신비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왜? 교회가 그걸로 2000년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가치를 지금도 저 같은 사람은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없음은 이제 우리들의 사본학의 발전에 의해서 없음이 형성돼요. 그것은 재밌는 것인데 절 구분 때문에요. 표준이 생겨버렸어요. 표준의 절이라고 하는 것이 몇장몇 절이라는 것이 딱 해져 버렸는데 여기에 이제 없음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없음이라고 공란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이 없었다면 없음의 의미가 없죠. 절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절에 해당되는 것이 없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과 절을 만들면서 발생한 해프닝이다. 이 장과 절을 만드는 것은 칼빈파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도 그 장과 절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고 모든 성경은 이 장절 구분을 통해서
성경이 지금 통용이 돼요. 70년도 다이 장절 구분으로 다시 세팅이 돼서 배열이 돼서 인쇄가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정확히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범위가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이 장과 절의 기준을 통해서 성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음이 있다는 것을 놀라지 마세요. 없음은 이 장과 절을 결정하면서 발생하는 약간의 해프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처음에 말씀드렸죠. 장과 절에 매여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장과 절이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좋은 수단이니까 그 유익을 취해야 되지. 또 이 장과 절이 주는 해로움이 있거든요. 그 해로움은 뭐예요? 거기를 우리가 장과 절로 생각하는 게 성경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을 쓰고 로마서 1장 2절을 쓰고 이렇게 편지를 안 썼다 이 말이죠. 한 통의 글을 썼는데 그것을 장절로 쭉 나누는 일을 인쇄업자들이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정오를 오자를 구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 교육을 편하게 해서 얼마나 빨리 찾습니까? 몇 장 몇 장 하면 금방 찾아가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장절이 2000년, 약 500년 동안 굉장히 우리한테 적응되어서 지금은 거의 이제 진리처럼 적용이 되어 있지만 이 장절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해프닝이고요. 이제 이게 좀 더 재밌는 거죠. 이건 이제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6장에 있고 요한복음 8장인가요? 8장 가늠한 여인의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본적인 일치가 안 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들이 사본을 편집할 때 이 본문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상당히 이것은 중요하죠. 왜? 요한복음 8장도 중요하죠. 왜? 이것은 가늠한 여인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본에는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했을 때 설교자가 상당히 신중하게 이 본문들은 해석을 설교를 해야 돼요. 왜? 사본의 일치가 거의 50%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7, 80%가 아닐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또 나눠요. 여기는 원본이고 여기는 사본이 아닐 것이다. 여기는 아닐 것이고 여기는 맞을 것이다. 둘 다 아닐 것이다. 둘 다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들이 성경에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가로로. 이런 것들 만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우리 성경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 기독교 사회에서 나온 성경에는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출판사들, 성경을 만드신 분들이 이 표시를 해주길 바라요. 큰 글씨가 있고 작은 글씨가 있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원래 성경은 원문에 있는 성경하고 번역하고 단어의 숫자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우리 번역자들이 어휘를 우리 전라도나 낑가 넣을 때가 있어요. 낑가 넣은 것이 이 표시예요. 이것은 원문에 없지만 우리가 번역할 때 끼워넣었다. 이러한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시를 꼭 해줘야 되는데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는 이 작은 글씨를 없게 표시를 해버려요. 인쇄를 해버려요. 아주 안 좋은 거라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쇄할 때 좀 많이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작은 글씨를 꼭 작은 글씨로 넣어줘야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대한 기독교 사회에서 출판한 성경을 가끔 봐요. 그러면 이 끼워져 있는 이 작은 글씨가 표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번역자가 번역의 용의를 위해서 넣어준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다른 말로 뭐겠어요? 원문에 없는 어휘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을 이해할 때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가장
최근에 번역된 것 성경 중에서 메시지 성경이라는 유진 피스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의미 번역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 매칭이 안 맞아요. 근데 기독교 방송에서 그 메시지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 성경을 왜 읽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본,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근데 메시지 성경을 읽어주더라고요. 이해하기 편하니까 읽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해하기 편한 성경은 그 번역하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것은 번역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빼려고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주관성을 제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을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기 쉬운 성경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될수 있는 대로 어려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해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니까요. 성경은 본래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코 쉬울 수가 없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체로 만들어주는 것이 좀 더 성경을 안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고요. 또 우리가 네 권의 복음서는 이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네 생물들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네 가지 동물이 계시록과 요한계시록의 순서가 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네 복음서를 이렇게 동물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학자들마다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무튼 이네 권의 복음 네 권의 네 형상을 네 권의 복음서에다가 일치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근데 일치된 것은 독수리는 요한복음에 일치시키는데 마가 마태 마가 누가는 일치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누가복음은 이제 황소에 일치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를 한번 갔는데 거기에 에베소에 누가 묘가 있어요. 누가 묘라고 하는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는 황소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가는 황소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형상들을 생각하는데 이 형상들을 볼때이 형상이 주는 의미와 복음서에 주는 의미가 일치한다.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까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겠습니까? 혈통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혈통입니까? 혈통이 아닙니까? 이것을 지목하신 분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글에 썼습니다만은, 아니, 메시아 혈통에 있는 여성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네 명의 여성들. 정상적인, 좀 외람됩니다만, 정상적인 피들입니까? 그 피가 메시아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주시는 충격적인 내용이 이 여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약에서는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그를 자기 아들이라고 호적에 올렸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아들인 거죠. 요셉의 피가 있어야 요셉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피에 어떤 특수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런 이해가 좀 약하죠. 왜냐하면 피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강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들의 법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은 피의 DNA를 검사하지 않아요. 문서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문서에 자녀로 기록되어 있으면 합법적인 자녀로 보아요. DNA의 일치성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것은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명확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것은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 말에 바리새인들이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 다윗의 후손을 믿지 않는 것, 다윗의 후손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을 믿지 않는 것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좀더 섬세하게 말하면 유대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정죄하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연결되면 주님께서 원 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돌 감람나무인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변론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이냐. 교회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을 거부할 때 예수님은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이러한 아주 현실적이고 처절한 질문을 저는 마태복음에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복음서의 충격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처절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섬겨야 될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그러한 다윗의 후손의 왕 같은 그러한 사자 같은 그러한 위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복음서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을 제시해 봅니다. 또 성경에 대한 기략적인 정보들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말씀의 신비, 주의 말씀의 지식들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지식에 담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붙들면서 주님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여하고 수고한 종들 위로하시고 힘 주시길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